사령님 준비 되었습니다. 지문 장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죠. 뜨상의 공식 질문 폭격기 윤태진 아나운서 윤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아하, 오늘 예 마지막 출근이에요. 예예 예. 맞아요. 네네. 아하 요일이 왔네. 어, 아니 그나저나 뭐 어디서 오늘 뭐 마지막 출근이라서 꽃단장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거 끝나고 뭐? 아니요. 저 그냥 늘 하고 오던 대로 왔는데. 아, 예전이랑 예 데시벨이 다른데. 아 그래. 아 제가 오늘 네네. 앞머리 없이 와가지고 그런가 봐요. 항상 앞머리 내리고 오다가 네, 그래서 좀 스타일이 달라 보인다. 아 이게 무뎌. 예예. 그나저나 야 꽤 오래 함께했는데 네. 진짜 어린이였죠. 예 어때요 오늘 마지막 출근? 아 저는 너무 슬퍼요 사실 오랫동안. 어허. 네네. 뭐 뜨형은 진짜 올 때마다 저 너무 반겨주시고. 네네. 우쭈쭈 해주셨는데 아유, 이게 제가 그 마음이 참 아픕니다. 윤태한테 그 도움받기 되게 많이 받았죠. 저희가 그 처음 그 할 때 뭐 그런 거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차피 이제 이제 뭐 아예 마지막은 아니고 우리가 또 볼 건데 배성재냐 지상렬이냐 그거를 뭐 많이 궁금해하던데 오늘 뭐 이제 떠나잖아요. 네, 시원하게 오히려 얘기 안 하면 더 이상합니다. 아무도 이야기가 안 왔다는데 네네네. 아무도 안 궁금해한다는데요. 배성재도 약간 레이더 돌리고 있는 것 같아. 성재 오빠 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지상렬. 어? 네. 아 이거 또 떠날 때 또 사람 또 이상하게 아 이거. 아이고 예 하여튼간 예 기분은 좋습니다. 예 자 네. 오늘 저 윤태 예, 코너 인사 끝나고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윤태한테 문자가 엄청 왔어요. 네. 홍장성님께서 월요일마다 밝고 시원한 웃음 보여준 윤태가 떠난다니 아쉽네요 라고 하셨고 이정숙님께서 윤태 왜 마지막이에요? 혹시 잔치국수는 아니죠? 라고 이거 많은 분들이 다 제가 결혼을 해서 방송을 다 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경우들 꽤 있죠. 어머 이제 저 결혼하나 봐.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예, 네. 다 기사 떴는데 뭐 다음 주부터 네네. 네 MBC 로 가서 네네. DJ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그러면 월요일부터요? 네, 8시부터 10시까지 이제 매일매일 DJ로서도 여러분들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SBS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네네. 8시부터 10시까지 MBC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근데 나는 이게 프로라고 생각해. 아니 난 정말로 몰라 난 이제 가잖아. 아니야 너무 긍정적인 게 왜 여기에다가 얼만큼 좋은 비료를 우리 윤태가 많이 뿌려줬어요. 아유, 2시부터 너무 감사해요. 4시까지 네. 그리고 배텐 한 시간 동안 아 그거 뭐 얘기 못합니까? 7년 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SBS에서 워낙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네네네. 네, MBC로 갑니다. 아 그러면 저기 이렇게 쓱 보니까 8시부터 이제 10시니까 아 저 정엽이랑 이제 예 이제 같은 시간대네요. 그쵸. 8시부터 10시. 권은비 씨도 있고. 네, 강은비? 권은비 예, 씨. 권은비요. 네. 예, 예. 그래요. 일단 우리가 또 예, 숙제 좀 한번 해 봐야죠. 예, 네. 우리 저 윤태 진짜로 응원할게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뜨거운 인터뷰 주인공 만나 봐야죠, 윤태. 네, 오늘 모실 분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뉴스 컷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이 페트병에 담긴 음료수 흔합니다. 그런데 버릴 땐 라벨지를 완전히 제거해야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이 번거로움을 해결한 뜻밖의 인물 예능인 장동민을 만나봤습니다. 약 7만 톤의 페트병이 재활용 없이 버려지고 있는데 이 난세에 등장한 아이디어 하나가 있습니다.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작해 지난 9월 환경부가 주최한 환경창업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뉴스에 등장한 분입니다. 두뇌 게임쇼 더 지니어스 우승자
또 베트남에서 열린 국제 포커 대회 우승자 그리고 진짜요? 최근에는 2023 환경 창업 대전 우수상을 수상한 개그계 지니어스 발명가 장동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유 오세요 오세요. 네, 오세요 선상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모셔놓고. 두 분이 뭐 그러니까. 말씀이 귀시네. 아니 저도 좀 숏하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선생님. 왜냐면 우리 윤태가 마지막 출근이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하필 이때 나오셨어요. 아유, 아니요, 아니요. 근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야, 근데 2023년도 환경 창업 대전 우수상 이것도 정말 대단하지만 저는 국제 포커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아이 뭐 그냥 소소하게. 뭐 좋은 머리 섞여서 뭐 합니까? 그래 그 얼마 여기저기 오셨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해야지. 상금 얼마였어요? 아니, 거기는 뭐 큰 그 5천만 원. 와. 네. 그럼 5천을 받으면 뭐 세금 떼고 본인한테 떨어지는 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나라마다 세금 적용률이 좀 달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 오, 이야 네. 애국자다. 돈 천만 원은 보셨다. 그 가만 있어봐. 그 네. 베트남은 그 저기 이름을 뭐라 그러죠? 그 돈 이름을? 동. 아, 동 엄청 벌었겠네. 네. 야, 그나저나 그 저 뭐 오랜만에 오니까 어때요, 동민 씨? 아, 그래 제가 여름에 그 오고 네네. 날짜를 계속 맞추다가 뭐 또 추석 때도 또 안 된다고 하고 뭐 하고 제가 계속 날짜를 들었는데 여기가 바쁘더라고. 아, 반대였네요? 야, 장 선상님. 아, 야, 그렇구나. 아니 뭐 사람 어? 사람이 내가 이때 안 돼요 하면 아이 그때는 안 되고 아 이거 뭐 계속 나오겠나 이거 뭐 야 이런 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억울하다. 네네. 네. 한정희님께서 네. 동민님 복장이나 앉아 계시는 모습이 딱 사장님 포스가 느껴지네요라고. 오늘 진짜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약간 아유, 예전에 그 파나마 선수 같아요. 예, 권투 네. 잘하는 사람 있죠. 원래 권투 잘하는 사람들이 미남이 많거든요. 왜 안 맞으니까. 아, 예. 야 오늘은 특별히 말이죠 발명가 장동민 선상님으로 이제 모셨는데 네. 그 좀 전에도 이제 뉴스컷 만나봤지만 큰 상을 받았어요. 아, 네네네. 네네. 2023년도 이제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환경창업 대전에 제가 나가서 우수상을 와. 받았습니다. 야. 아니 네. 이거 계속 준비하셨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이건 제가 2020년부터 준비를 그렇구나. 했던 거고 아. 이제 회사는 올 23년도 1월 1일에 이제 법인을 내서 아. 네. 바로 3월 달부터 이제 그 경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예선 다 거치고 이제 본선 나가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수상 받은 거예요. 아니 그 3년 동안 준비하신 거예요? 이거를? 일단 그 특허를 내는 게 이제 특허 출원을 낸 거는 21년도에 내서 아, 그렇구나. 네. 22년도에 특허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상을 타게 됐는지 동민 선생님께서 직접. 네. 네. 그죠 뭐 다들 뭐 아시지만 분리배출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네. 환경을 생각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우리 분리배출입니다. 분리배출할 때 요즘에 또 가장 힙하게 이야기하는 게 페트병의 라벨지. 맞아. 네, 라벨지 분리를 해가지고 버리셔야 되는데. 네. 우리 저기 지상열 씨는 라벨지를 왜 분리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아까 뭐 나왔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왜 분리를 버릴 때 태진 씨도 그러고 그거 다 분리 띄어서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그 왜 띄어서 귀찮게 왜 띄어서 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 비닐이라서 그 플라스틱이랑 같이 안 모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예. 이 고품질 재생 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투명한 페트병만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뭐 이게 접착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 본드 이물질도 붙어있고, 맞아 맞아. 또 비닐 같이 있으면 그걸 또 다 또 일일이 작업을 또 어렵게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할 때. 예, 미리미리 좀 다들 제거를 해서 그걸 또 안에는 좀 깨끗하게 좀 씻어서 이렇게 버려주시면은 고품질 재생 원료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이 페트병이 나오면은 요걸로 뭐 하냐? 네.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최고의 좋은 것도 있지만 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네네. 신발 예예. 뭐 이런 것들도 다 만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예. 그러니까 다시 이 하나의 원료가 되어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 수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환경을 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했던 것들은 어떤 거예요?
제가 이 원터치로 라벨지가 제거가 되는 것을 개발을 한 거는 네네. 이거예요. 집에서 분리배출은 우리가 해. 뭐 눈치 네. 보이고 또 혼날까 봐 그 뛰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걸 뛰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는 뛰는데 네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일반 사회생활 할 때가 더 많이 쓰는데. 그렇죠. 예. 그때는 안 버리잖아. 안 뛰어서 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태진 씨 그냥 이 방송에 와가지고 음료수 드신 다음에 그거 다 떼서 버리시나요? 지금도 드시고 계시네. 그렇죠. 라벨지가 있는 걸로 네. 먹고 있는데. 다수요. 네. 다수. 쓰리 다수. 버리는 네. 것까지는 사실.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까지 갖고 갔다. 근데 오늘 불매출 날이다. 그럼 네. 뛰잖아요. 그럼 되지.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못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건 솔직한 네, 얘기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진짜 100% 라벨지를 분리를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거 다 소비자한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아예 처음부터 없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또 없으면은 소비자들한테 좀 불이익이 좀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 여기 이제 라벨지라는 게 네. 자체가 이제 광고 효과도 있지만 그쵸? 거기에 들어있는 뭐 재원들이 있어요. 뭐 이게 원료가 뭐 들어갔고 그쵸, 뭐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라벨이 없으면 그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기업도 안 좋고 소비자도 안 좋고 그러면은 과연 다 두루두루가 만족하려고 하면 뭐가 있을까 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는 라벨지가 다 있고 구매해서 마시려고 할 때 라벨지가 떨어지면은 굳이 집에 가가지고 아니 버릴 때 또 다시 작업 2차적인 작업으로 떼서 버리는 일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개발을 해서 특허를 출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네. 그 보는 라디오 그 보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한번 예 보여주시죠. 예 어떻게 예 네. 뜯고 예 마시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품을 이제 사잖아요. 네. 예, 산 다음에 보통은 다 마시고 난 다음에 뭐 버리기 전에 다시 뭐 이렇게 띄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게 아니라 잘 사서 마실 때. 저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딱 돌리면은 깔끔하게 그러니까 먼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뭐 물에 대해서 설명도 다 있는 네네네. 거고. 광고 효과도 나오고. 야. 네. 이게 그러니까 하고 나면 아니 저거 네. 나도 하지 이런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발명품들이 저렇게 이지합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페트병 뚜껑이랑 같이 떨어지는 건 줄 알았거든요. 또 그것도 아니네요. 딱 이렇게 아니죠. 페트병 네. 뚜껑에 또 같이 붙어 있으면은 접착제가 일단 그러니까. 들어가면은 이게 재활용 등급이 떨어집니다. 일단은 거기서 끈적끈적한 게 있으니까 네네네네. 이물질이 있으니까 네. 이물질 없이 예, 그냥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완전 깨끗하게 분리됐어요. 아니 그러면 네. 저 동민 씨 그 개인적으로 되게 저 궁금한 게 지금 이거 그 겉에 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비닐 있죠. 네네네. 이거 어떻게 뭐 저 기계가 만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 수작업이에요? 아 지금 이거는 제가 수작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양산화할 수 있는 기계 개발이 올해 안에 이제 끝나거든요. 와. 근데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이제 기계로 만드는 샘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번 주 이제 초라서 아직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수작업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수제고 조금 있으면 아하 기계로. 네. 아니 그나저나 뭐 저 처음에 출발할 때 저는 이 동민 씨 저 줄기세포를 아니까 처음서부터 아 나 이거 상 받을 거야 네. 이러고 한 건 아니죠. 아 절대 아니죠. 네. 이게 제가 이게 준비한 게 2020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어떠냐고. 나 이런 거 요즘 특허 내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허 내기 전에도 이런 거 어떨 것 같아?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사람도 좋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 왜? 야, 그걸 누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야, 그럼 다 있어. 그리고 야야 뭐 헛소리를 잔뜩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아 누가 그랬어요? 뭐 주변 예, 주변 잔뜩 이제 거부 실룩인데 이제 그럼요. 네 형님한테 얘기했으면 형님이 좋아하시는 이제 바틀들 다 있잖아요. 그렇지. 술 뭐 캔 이런 거에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거의 그렇지, 제가 그렇지. 다 내놨거든요. 동민아 많이 벌어라. 네. 근데 과연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 아이디어가라고 생각을 해서 주변에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우수상까지 이제 받게 되고. 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와 이거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어? 이렇게가 되는 거죠. 왜냐면 딱 이제 앞에 딱 받고 그래. 나면 암행어 사거든. 아, 출두하면 되는 거거든. 예. 네. 문자 왔습니다. 네, 윤재. 반응이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김도균님, 우와 천재다. 방수경님, 장동민 섹시하네. 아, 그렇지. 똑똑하면은 예, 섹시해 보이죠. 아니 근데 한 3년 정도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나랑 똑같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됐을 것 같은데. 어, 아 그렇죠. 이제 근데 네. 이제 그 특허청에 이제 조회를 해보면은 네. 다 나와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근데 우리나라에도 물론 없고 전 세계에도 없어서 제가 이제 세계 이제 주요 국가들 뭐 다들 특허를 또 제가 내놨거든요. 글로벌로 가야죠. 와 선생님. 야 일단 네. 동이랑 뭐 달러, 엔화 엄청 네. 들어오겠네. 뭐 이거 기업적인 좀 그 이야기라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이제 뭐 지난주는 이제 글로벌 음료 회사들하고도 미팅을. 아하. 네. 와. 그러면은 대박이다. 저희가 뭐 말 나온 김에 네. 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네, 네, 네. 요 종이 봉다리 네, 네. 요거 네. 이제 확장되면 우리 네. 윤태 네, 네, 네. 모델로. 아, 아유, 그럼요,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아, 그리고 저기 바트라면은 지상률인데. 아, 제가 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상님. 아, 장동민 선상님. 나 사람 아니야. 이렇게 나 다 두루두루 챙기는 사람이야. 네. 자, 열렬이들을 위한 퀴즈 하나가죠, 윤태. 네, 네. 자, 퀴즈 나갑니다. 2014년에 방영된 두뇌 게임쇼죠. 더 지니어스 블랙 간의편에 발명가 장동민 선생님이 출연했는데요. 장동민 선생님의 최종 순위는 몇이었을까요?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몇 분을 뽑아서요? 별다방 커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또 예, 저희 장동민 선생님이랑 예, 뜨거운 아이디어 대표보죠. 질문 장전 다다다다다다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줄여서 드터뷰. 세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우리의 영원한 이혼태진 아나운서 천재 개그맨 최근엔 환경창업대전에서 우수상까지 받은 개그맨 장동민 선상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 자 저희가 앞에서 나눴던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일단 우리 선생님 장동민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렇게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이었는지. 글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뭘 짜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같은 뭐 게임을 하더라도 규칙 같은 거 정하고 뭐 새로운 걸로 야 이거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원래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조금 그 원래 말고 거의 다 리폼을 또 네네네네. 하는 걸 좋아하는 네네. 거구나. 작가 느낌도 있어. 그러니까 플레이어 스타일도 뛰어나신데 약간 네네. 좀 만드는 거예요. 매니지시키는 거. 그러면 혹시 내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기발하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또 계속 있는지. 야 진짜 내가 만들고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하고도 깜짝 놀라는 아, 경우들이 대박이다. 있거든. 아니면 혹시 생각했었는데 미리 누가 딱 채가 썼을 수도 있잖아요. 살면서. 근데 우리 코미디 그 했던 사람들은 다들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개그 콘서트 할 때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그 셀카봉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네. 셀카, 네. 네. 그렇지 없었지. 근데 개그콘서트에서 내용으로 네. 여러 명의 사진 찍는데 근데 사진기에 핸드폰에 사진기 기능이 먼저 나온 거야. 네. 네. 근데 셀카봉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같이 찍자 했는데 여러 명이 동창들이 그치. 한 20명 뒤에 온 거야. 네네. 야 어떻게 찍어 어떻게 찍어 해다가 거기다 우리가 내용에
낚싯대에다가 걸어가지고 낚새를 따라락 폈어. 그래가지고 잘 찍어서 와 이렇게 찍으면 되는구나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용화해서 셀카봉을 만드셨더라고. 네, 그쪽에서 연락을 해주셔서 찾아왔었습니다. 네. 그걸 진짜로 그걸 보고 만드신 거예요? 네. 개그콘서트 보면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등록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거 혜택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아이디어들, 이거 물론 이제 저도 개그맨이라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고 그냥 모든 분들이 다들 그런 생각하거든요. 기발한 생각. 근데 그거를 세상에 내 이름으로 내놓느냐.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넘어가느냐. 맞아. 차이인 것 같아요. 그게 그래. 은근히 귀찮은 일이잖아요. 생각하고 네. 뭐 만들고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남들도 이제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그치. 하면 이게 이제 발명품인데. 네. 네. 그럼 거의 아이디어 싸움이 아니라 특허 싸움이네요. 딱 생각하고 특허를 내야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를 낼 때도 다들 이제 잘 아시고 내셔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만 내면 안 돼. 변형적인 것까지 다 걸어서 내야 됩니다. 아, 뺏길 수 있구나. 그럼요. 이제 세상에 저거 좋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하면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 맞아. 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특허를 낼 때 변형화될 수 있는 것까지 다 걸어서 완벽하게 이제 지적 재산권을 좀 지키시는 게 그럼 몇 개 정도 돼요? 변형 야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훌륭하신 변리사분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은 이게 다 어차피 문구고 또 그림하고 이런 건 다 같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조금 조언도 잘 들으시고 본인도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네.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지금 뭐 저 에디슨으로 이제 나오셨는데 앞으로 뭐 장 선생님 그 뭐 계획이 있다면? 저는 뭐 일단 그 요 환경적인 걸로는 계속해서 환경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들을 계속 낼 생각이고 좋다. 이미 뭐 2차 아이템, 3차 아이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환경 쪽이에요. 네네, 환경.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전 세계적으로. 환경 쪽을 파는데 딴 데 말고 그러니까. 환경 쪽으로 계속. 뭐를 태웠을 때, 재가 남았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애기 낳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옛날에는 그런 문구 봐도 뭐야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지구는 후손들한테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거 맞아요, 문구 봤을 때도 뭐야 뭐 이랬는데 애기 생각해 보면은 와 진짜 깨끗한 지구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까지 이제 그 진화는 못하고 항상 얘기했던 게 침 뱉고 뭐 담배 공주 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지구한테 해코지한 거밖에 더 있냐라고 여기에서 수급이었거든요. 근데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앞에 내드린 퀴즈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4년에 방영된 두뇌 게임쇼죠. 더 지니어스 블랙간의 편에서 장동민 씨의 최종 순위는 몇이었을까요가 문제였는데 도착한 문자 살펴볼게요. 김정희님 정답 1위! 무언가에서 1위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대단한 분을 보라로 보다니 진짜 영광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1등. 네, 도윤서님. 정답 1위 우승이요. 왠지 오늘부터 장동민 씨 새롭게 보이네요. 진짜 저 남자 갖고 싶다. 라고. 장절입니다. 장동민 씨 뭐 이렇게 쓱 보면 확실히 그 어르신들 그 말씀 그 틀린 게 없으신 게 나이 먹고 잘 돼야 됩니다. 나이 먹고 얘 인물이 나잖아요. 예전에는 한 30대 중반까지 어디 가서 오해 많이 받았거든요. 뭐 없어지면 장동민 손댄 거야. 진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얼굴에 이제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만큼 잘 살아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정답은 장동민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네. 정답은요. 자 정답은요. 당연히 1위. 아니, 당연히 1위. 당연히 1위 되겠습니다. 당연히. 네네. 당연히. 네, 별다방 커피 세트 받으실 분들은 선곡표 확인해 주세요. 네. 그 더지니어스 블랙간의 편이요. 여기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와.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파이널까지 또 우승을 했다고. 왕중왕전에도 나가서. 그러니까 더 이제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예. 그냥 꼭대기 찍고 오신 거죠. 와.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약간 토마 타이틀 전에서 타이틀을 담아준 거 아니에요. 예. 네. 근데 뭐 이 같이 출연하셨던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죠. 체급 차이가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아니 그때 누구 누구였어요? 뭐 거의 대부분 뭐 하버드, 뭐 서울대, 칼리스트 뭐 이런 분들. 그래, 진짜 어마어마하신 분들. 근데 그 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부하는 뇌랑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뭐 공부 해봤어요? 저요? 예. 아니 그냥 구구단 간신히 뛰었거든요. 네. 예. 저 인정하잖아요. 예, 네네네. 네. 아 근데 정말 뭐 운이 좋았죠. 네. 아 주위에서 뭐 반응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지니어스를 보신 분들은 장동민 씨가 얼마나 잘하는지 아니까 되게 우승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느낌이 있지. 네. 네네. 근데 뭐 그런 프로그램들 덕을 제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좀 제 인생에 영향력이 있었던 프로그램들이 아닐까라는 생각.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뭐 웃긴 사람 뭐 그냥 맞아. 뭐 이렇게 했는데 이 프로그램 이후로도 좀 지적인 이미지 뭐 좀 지니어스적인 느낌이 있네라는 것들 때문에 사업적인 거에도 굉장히 뭐 제가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없이 이런 발명을 했으면은. 어서 또 그냥 하나 걸쳤나 보다. 야 저거 네. 누가 짜준 거야. 이렇게 분명히 해준 거야. 네. 대필처럼. 네.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자 개그의 지니어스이자 이제 발명가 장동민 선생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네. 이 장동민 선생님이 얼마나 천재적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어떤 거예요? 네. 일명 뜨니어스 퀴즈. 지니어스 장동민 선생님과 또 언어의 연금술사 뜨영 지상열이 추리 퀴즈 대결을 펼칠 건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본인의 이름을 그냥 외치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이거 뭐 저랑 아무 협의 없이 54살 먹고 또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올해 무탈하게 네.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이게 55 되기 전에 마지막 망신으로. 아 정말. 맞추시면 예. 돼요. 네네. 바로 가볼게요. 이게 뭐 세만한 게 없어서. 네네. 아 그래요? 네, 추리 네. 퀴즈예요. 네, 갑니다. 1초에 네. 두 배로 증가하는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이 병 하나를 가득 채우는 데는 1분이 걸리는데요. 그렇다면 병의 절반을 채우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동민. 동민. 59초? 정답. 뭐야? 봐봐요. 같은 회사라고 이러는 거야? 아니 아니. 같은 회사 맞지? 아니 근데 제가 이 문제 딱 듣자마자 예. 이거 동민 오빠 바로 맞춘다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장 선상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주면 잘못되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보통 이제 절반이라고 하면은 30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1초에 두 배씩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병 하나를 다 치우려면은 1초 전에는 반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59초.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왜 아무 협의 없이 왜 만든 거예요? 수잘세기 없이? 중요한 건 이 설명을 듣고 알았느냐. 네? 이제 이해하시죠?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 상렬 형한테 이렇게 문제를 내야죠. 네? 문제가 좀 잘못된 게 이제 거꾸로 네. 내야 그렇지. 됩니다. 거꾸로. 네. 그렇지. 아주 사람이 바른 사람이야. 네. 거꾸로 내야 되는 게. 이후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거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그 1초에 술을 몇 잔씩 마시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하면 기가 막히게 내 위주 쪽으로 했어야지. 네. 아, 그랬네. 그런 쪽으로 하면 바로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성철님이 역시 지니어스 1등이라고 네,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자 갑니다. 두 번째. 네. 한 사람은 남쪽을 향해 한 사람은 북쪽을 향해 부동의 자세로 서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전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상대방 이마에 밥풀이 묻었다는 걸 지적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제 이번에는 와, 눈을 안 양보. 돌렸는데 네. 밥풀이 이마에 붙어있는 걸 네. 알았다. 네. 예.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귀신이 아니 영혼이 빠져나가서 남부 아니 남쪽하고 북쪽하고 네. 이건 정 반대인데. 네. 와 근데 밥풀이 묻은 걸 어떻게 알아? 반대로 서 있었던 서로 거죠? 등지고 있는 거죠. 네. 보고 있는 근데 남쪽 북쪽을 보고 있는데. 근데 네. 이마에 밥풀이 묻은 걸, 있는 걸 알아? 한 사람이 알고 지적한 거예요. 야, 예. 아는 근데 사람. 근데 저는 딴 게 아니고. 이런 문제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제를 하려고 두 사람이 계속 지금 15년간 이렇게 서 있대요. 동민아 맞춰다오. 네. 글쎄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태양의 예 그럼 그림자 쪽인가? 슬픈 준비하고 예. 정답 맞추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 쪽인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있고 예. 정답 해가 졌을 때 아니 이마에 붙어 있다고? 이마에 밥풀떼기가 붙어 있는 거 정도는 그림자로 안 보이겠죠. 그렇지 그림자로 안 보이지. 이건 네. 말도 안 되지 억지지. 그럼 남쪽 네네 조량에 자 시간 초과라고 하네요. 아, 네 뭐예요? 천재 동민 선생님도 못 맞췄어요. 아, 네. 한 사람은 남쪽, 한 사람은 북쪽을 향해서 바라본다면 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동시에 마주 보고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서로 마주 보고 있어서 밥풀이 묻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뭐 그런 거 있죠. 뭐라는 거? 이 건실한 사업가랑 사기꾼의 차이는 뭐 한 끗 차이입니다. 뭐 이런 맞아. 얘기. 그죠. 예. 말만 그럴듯하게 하면 네, 됩니다. 네. 이건데. 솔직히 재밌네요. 말하면 저도 예. 말하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마주 보면 보인다. 뭔 소리죠? 네. 생각 차이네. 네. 이번 문제는 뭐 제가 무조건 한번 예 맞추고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한번 가 무식한 척 하는 것도 지친다 네. 이제. 그래요. 요건 괜찮아요. 아,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이미지상 그런데 상렬이 형 머리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아 맞아. 네. 맞아 맞아. 그러면 제가 맞춰야겠다, 맞춰야겠다. 상렬 DJ 우리 뜨형의 네. 맞춤으로 제가 문제를 네네. 해볼게요. 이거 봐 맞춤이라고 하면 벌써 내 눈앞 맞추고도 기분 나쁘잖아. 자 상렬이 형 맞춤으로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네. 과연 1 더하기 1은 무엇일까요? 1! 야 좋았어. 역시 내가 뭐라 살릴 줄 알잖아. 역시. 아니 내가 뭐라 그랬냐. 난 상렬이 형 지금 20년째 봐오지만 항상 그걸 인정한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야 천재야 역시 네. 동민이가 알아. 자.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 자존감 올라가잖아. 네. 상렬이 형은요 이 그거 있죠. 제가 유일하게 고민 상담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없는데 상렬이 형한테는 고민 상담을 해. 진짜 얼마 전에 술 마실 때도 고민 상담 했잖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상렬이 형은 정확한 해답을 딱 내려줘. 제시해 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진짜 그 누구 말도 안 했는데 상렬이 형 얘기 듣고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딱 좋은 솔루션 거다. 내려준 거예요. 그대로. 나도 고민 네. 상담할래요. 하고 있거든요. 얼굴이 그래서 동민이가 진짜 좋아졌네. 그러니까. 아, 그거 이제 계속 네. 연습하는구나. 네. 네. 자, 네네. 그럼 마지막 내라고 해서 네.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쟁반 위에 소주잔이 10잔이 있습니다. 10사람에게 소주잔을 한 잔씩 나눠주고도 쟁반 위에 소주잔이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렬? 상렬! 역시 소주잔! 딱 두 잔입니다. 꽐라! 블랙아웃! 한 잔이 더 남아보여. 아니 이거 진짜 딩동댕 치고 싶었는데. 네네. 예. 아니 이게 정답 아니 한 잔이 더 있어. 다 줬는데. 꽐라. 정답 예. 꽐라. 예. 예. 정답은 꽐라. 네. 꽐라. 정답입니다. 예. 자 예. 정답은 동민 예. 쟁반 위에 제가 문제 쟁반 위에 소주잔이 10개가 있는데 10사람에게 하나씩 나눠주고도 쟁반 위에 소주잔이 남아있게 하라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예. 사람이 10사람 있어요. 문제를 네, 잘 이것도 아까 전 거 같은 한 잔 먹고 더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네. 같은데. 장동민 씨가 이런 거에 좀 약하시구나. 네. 이건 제가 정답인 거 같은데 아미일라제 담궜다 먹었다가 준다. 예. 자, 동민도 모르겠나요? 네. 글쎄요, 이것도 아까 전 문제 같은 형식인 맞아, 것 같은데. 맞아, 그거야. 예, 그냥 우기는 논리의 문제 같습니다. 우기는 논리. 예. 어떤 건가요? 정답은 네. 마지막 사람에게 소주잔을 줄 때 쟁반까지 같이 준다고 네. 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간거래니까요. 이게 간거라고. 야, 이건 빨라가.
예, 현답입니다. 그럼 예. 간 거라고. 예. 이 정도면 간 거지. 역시 네. 빨라. 약간 이렇게 말을 꽈서 네, 네 그렇게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억지 쓰는 거거든요. 이제 숫자 아니면 절대 믿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 2023년 환경 창업 대전 우수상을 받은 천재 개그맨 장동민. 지금부터 장동민 씨한테 해결이 어려운 고민이 있다면 보내주십시오. 발명가 장동민의 아이디어로 해결해 드립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도 예 가능합니다. 예, 광고 좀 듣고 올까요? 예,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우면 주상률 월요일 코너 뜨더뷰. 영원한 이윤태, 윤태진 아나운서, 발명가 장동민 선상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동민 씨 앞으로 온 해결이 어려운 고민 사연 좀 예, 살펴봐야죠. 네, 3308님, 동민 씨 아이가 자꾸 반찬 투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골고루 먹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거 진짜 그 고민들 많으시네. 저도 아이 키우니까 그런 거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딱 한 끼만 안 주면 됩니다. 굶기면 하지. 아, 하지. 예, 근데 이게 아우 그럼 어떻게 배고? 뭐 배고파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렇게 안 해요. 이 입맛 자체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진짜 한 끼 그때 투정할 때 바로 그럼 먹지 마라고 해서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입맛이 안 좋고 이거 맛 없어도 아 이걸 못 먹으면 지금 못 먹는구나. 아 지금 줄 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럼. 네네. 예. 자, 윤님, 저는 장롱 면허 19년 차입니다. 면허증이 있어도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차 키를 저에게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남편분 차 타는 게 가장 이게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라고 하시는데. 이게 보통 그래도 해봐야 들지라고 맞아. 하면은 만약 혹시라도 사고가 나게 되면은 본인도 예 피해가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또 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하지 않는 맞아. 게 최고 좋은 거고 극복이 되고 이제 그 요즘에 교육 시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 거에서 조금 내가 좀 찾았다 감을 하면은 도전을 하실 수 있는데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냥 뭐 안 하시는 거를 지금 장롱 면허 19년이면은요 무면허랑 같습니다. 예. 그럼 저도 그 동민 씨랑 같은 게 뭐냐면 요즘엔 뭐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굳이비. 맞아. 요즘에 그냥 그 레이싱 게임 같은 거 그냥 집에서 핸들 이렇게 사다가 막 이렇게 해보시고 즐기고 싶은 거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운전 직업 아니시니까. 맞아. 맞아. 옆에 타는 게 제일 편해요. 맞아요. 맞아. 진짜 누가 데려다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운전 안 하잖아요.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예. 8100번님. 네. 동민 선생님, 엄마가 요리를 진짜 못하는데 계속 만들어주세요. 솔직히 버릴 때도 있거든요. 돈은 돈대로 버리고 음식은 아까운데 엄마의 요리 그만두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야, 너무 어렵다. 속상해.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은 생각해서 해주는 거네. 맞아요, 동민아 맞아요. 먹어라. 한 끼 진짜 열심히 했는데 맛이 어떡해. 없을 때가 있어. 어떻게 한 끼 굶겨? 한 끼 굶겨.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3일 굶어도 안 먹을 상태인데 네. 보니까. 일단 어머니가 잘 드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자기 요리를 잘 먹는지. 네. 일단 어머니가 잘 드시는지를 봐야 되고 엄마도 좀 자셔봐. 네. 이렇게. 근데 엄마도 영 시원찮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효도를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효도를? 네. 어머니가 음식을 하시기 전에 먼저 맛있는 음식을 엄마 이제까지 고생하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모실게요. 네. 좋다. 네. 네. 그렇게 좋아, 엄마 좋아. 손발을 묶어라. 그럼요.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 어머니한테 다시 레시피를 알려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그렇지. 힘들고요. 맞아, 본인이 맞아. 직접 하셔서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하셔라. 네. 좋은 솔루션이에요.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끝내야 되는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뜻터비 공식 질문 드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발명가 하시겠나요?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개그맨이 아니라 발명가 하겠냐. 오늘 뭐 이게 그 개그 할 때도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 짜내는 것 자체가 개그 발명가. 당연하지, 당연하지. 네. 아이디어 싸움이지. 예, 그게 훨씬 더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개그로 아이디어를 발명해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뭐 선물해 드렸다면은 이제는 이런 아이템들을 발명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끔 예,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웃음을 줬으면 이제 어른으로서 네. 이제 예, 이제 딜리버리 하는 거죠. 예. 예. 우리 장동민 선상님. 예.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윤태한테도 예, 질문 하나 예, 드립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더상 게스트 하시겠나요? 아, 해야죠. 네. 네. 여기 계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이랑 띠용을 또 인연을 맺고 싶으니까 네. 네. 꼭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장동민 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네. 우리 의리녀. 아, 1년 넘게 2시부터 4시까지 대피기가 네. 쉽지 않거든요. 예. MBC 가셔서 8시부터 10시까지 네. 91.9에서 예. 많이 이빨 꽂으세요. 네. 네. 이름이 뭐죠? FM 데이트입니다. 윤태진의 FM 데이트. 아, 네. 그래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동민 씨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